나중에 아들 낳았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어쩌노? 이렇게 생기면 어쩌노? 라고 했어. 일단,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 왠줄 알아? 저렇게 못생긴 애는 나같이 잘생긴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기면 어쩌노? 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찐따의 망상이다. 그리고 일단 쟤네 부모 얘기를 또좀안할 수가 없게 됐어, 이거는. 쟤네 부모가 되게 못생겼어. 못생긴 보통 끼리끼리 만나. 그래서 못생긴 년하고 못생긴 놈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태어난 건데, 그냥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 저런 애들은 일단 지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할것 같아. 잘생긴, 자기가 못생긴 거 알아. 못생긴 거 알지만 남을 까내리면서 자존감을 채우는 타입인데 자존감이 안 채워져. 왠줄 알아? 못생긴 걸 아니까. 자기가 못생긴 걸 아는데 자기를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생겼다, 나는 예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망상. 결론은 뭐냐면, 아, 너무 기분이 역겨워. 지가 나를 닮은 아들을 어떻게 낳아? 쟤랑 할 여자는 있어? 쟤 여잔가? 그럼 쟤랑 할 남자는 있어? 너는 애 낳지 마. 넌 낳으면 안 돼. 지금도 딱 봐도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것 같은데, 대물림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지? 네가